요가 수트라입니다. 2절 수행품의 구절입니다. 2장 수행품이고요. 구절로 들어갑니다. 생명 애착은 자기의 본성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것으로 현자에게도 일어나는 마음 작용이다. 자, 이게 이제 오늘 주제랑 연결이 되는데요. 생명 애착은 자기의 본성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거기 때문에 성자에게도 현자에게도 그대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살아 숨쉬는 동안은 누구도 떠날 수 없죠. 그에 대한 각주를 한번 볼게요. 모든 생물에게는 항상 나는 죽고 싶지 않고 살고 싶다는 갈망을 갖고 있다. 이 번뇌는 전생에서 죽음에 대한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추론한다. 그래서 자기의 본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자신이 사라진다는 죽음에 대한 공포, 즉 생명 애착이라는 이 번뇌는 지극히 어리석은 자는 물론이고 삶의 시작과 끝을 아는 현명한 자에게도 당연히 나타나는 부분이다.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죠. 10절로 넘어갑니다. 이 미세한 번뇌들은 마음의 역전변에 의해서 파괴된다. 각주는 실천 요가에 의해서 번뇌는 미약해진다. 이런 번뇌는 마음이 참 나의 향수와 해탈을 위한 목적을 마치고 자신의 근원인 근본 원질로 돌아가서 완전히 파괴된다. 11절로 넘어갑니다. 이미 마음작용으로 나타난 번뇌는 선정에 의해서 파괴된다. 12절입니다. 번뇌를 근원으로 하는 잠재업은 현생이나 내생에서 활동하게 된다. 잠재업에 대한 그 각주는요. 잠재업 까마사야의 경우는 행위한 결과가 잠재적으로 남는 것인데 보통은 업, 까르마라고 한다. 이 잠재업의 원인은 선하거나 악한 행위이고 그 결과는 즐거움이나 고통이라는 업보다 이것은 현생에 나타날 수도 있고 다음 내생에 나타날 수도 있다. 13절입니다. 번뇌라는 근원이 존재하는 한 그 업보로 출생과 수명과 경험이 있다. 자, 각주는 번뇌가 존재하는 한 잠재업은 업보를 만든다. 그 업보, 여기에서는 빗박가라고 했는데요. 이 업보는 까르마라고 안 하고요. 이 업보는 업은 까르마라고 보고요. 업보는 빗박가. 라고 옆에다가 각주를 달아주셨어요. 그 업보는 세 종류다. 출생이란 어느 세계에서 어떠한 신분으로 태어나는가, 수명이란 그 세계에서 삶이 긴가 짧은가, 경험이란 그 생애 속에서 행복한가 불행한가라는 업보이다. 14절부터는 내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